1973년 미국 플로리다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잡혀온 절도 전과 2범의 폴 존 로렌스라는 남자. 이 남자는 징역 1년형을 받고 감옥으로 이동하던 중에 한 시사 잡지 여기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여기자의 이름은 앤. 당시에 살인사건의 범인을 잘못 알고 로렌스한테 왜 죽였냐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로렌스는 절도인데 저 사람 안 죽였어요. 저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날 로렌스를 우연히 보게 된 후에 이 앤의 머릿속에 로렌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되게 착하고 선하게 생겼던데 무슨 잘못을 한 거지? 그렇게 앤은 로렌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절도죄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급기야 이 앤은요, 로렌스를 면회까지 가요. 그날 우연히 잠깐 보고 완전 꽂혀가지고 면회까지. 당연히 로렌스는 되게 황당하고 당황을 한 거예요. 수감되던 그날 잠깐 마주친 여자가 이쁘고 멀쩡한 여기자가 내가 좋다고 면회를 왔으니까. 이 애는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랬죠. 죄송해요. 저도 당신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자랐어요. 우리 친구할래요? 이 앤이라는 여성은 범죄자답지 않게 순수해 보이는 이 로렌스한테 더욱더 인간적인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진심으로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흘러 사랑으로까지 발전해 갔습니다. 그렇게 1년 뒤 드디어 이 로렌스의 출소날이 된 거예요. 이 앤은 이날만을 너무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앤 여성은요, 직장 동료들한테 오늘 드디어 내 남자친구가 나오는 날이에요. 로렌스가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청혼할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고. 뭐 여자가 먼저 하든 남자가 먼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더 그를 사랑하는데. 이 앤 여성은 오랫동안 서로 그리워했던 만큼 이 연인을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이는 로렌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서 반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로렌스 역시도 감옥에서 나가면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나 마음 잡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혼해달라고 앤한테 청혼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출소 준비를 하는 그날 감옥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 그러면서 이 로렌스의 출소가 하루 미뤄진 겁니다. 하루. 여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미뤄졌다는데. 그렇게 다음날 로렌스는 정상적으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앤까지 만나게 돼요. 얼마나 서로 그리웠겠어요. 서로 청혼하겠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딱 만나니까 이 앤의 표정이 안 좋아.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나 사실 오늘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만나지 말아요. 헤어져요. 아니,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청혼하겠다고까지 했던 앤이 하루 사이에 헤어지자고 이별을 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앤은요,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난 당신과의 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어요. 미안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교도소의 폭동 때문에 출소가 하루 늦어진 로렌스에게 이 앤은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앤에게 청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던 로렌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앤과의 행복한 시간을 꿈꾸면서 힘든 수감 생활을 견뎌왔던 이 로렌스의 상심은 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출소 후에 로렌스는 하루하루를 술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궁금해. 미치겠어. 이 로렌스는 앤에게 이별의 이유라도 정확히 듣고자 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앤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난 후였어요. 도대체 앤은 왜 로렌스에게 헤어지자고 한 걸까? 애정이 식었다고 하기에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애정 전선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혹시 로렌스가 전과자라서 떠난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 치기에도 애초부터 이 사랑 시작부터 로렌스가 전과자라는 걸 이 애는 알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답답함에 완전 폐인 생활을 해가던 어느 날 이 로렌스를 담당했던 한 형사분이 찾아온 거예요. 너 아직도 이러고 있냐? 아니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그렇게 궁금해? 라고 하면서 이 형사분이 앤의 고향집 주소를 넘긴 거예요. 그렇게 괴로우면 직접 가서 이유를 듣고 오라고. 너무 폐인 생활을 하니까 정보를 넘겨준 거죠. 이 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이 로렌스는 그리로 가야 되니까 자기 절친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 차를 좀 빌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빌려주냐고. 아니, 잠깐 쓰고 준다는데 싫대. 그러면 돈이라도 조금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사실 이 로렌스 절도로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친구랑 같이 절도를 저지른 거였는데 자기 혼자 다 했다고 뒤집어 쓰고 1년 동안 들어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차도 안 빌려주고 돈도 안 빌려준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너를 대신해서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썩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어쩌라고 나한테. 여튼 차못 빌려줘.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열받은 로렌스 차를 강제로 뺏어가려고 이 친구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로렌스가 친구를 밀쳤는데 이 친구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박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거예요. 하지만 이를 처음에 몰랐던 로렌스는 쓰러진 친구를 뒤로 하고 친구의 차키를 챙겨 차를 몰고 앤을 찾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뭔가 첫 판부터 불안하죠. 밀었는데 친구가 죽었어. 그렇게 차를 몰고 한참을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는데, 와, 차 기름도 거의 떨어지고, 가진 돈도 없어. 아씨, 기름 넣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떡해요. 내가 할줄 아는 건 절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한 집에 도둑질 하려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딱 걸렸네. 당시 집주인 남자가, 당신 뭐냐고, 도둑이냐고. 이때 로렌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해서요. 나중에 꼭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다 갚을게요. 제가 정말 돈이 급해요. 그런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강도 제압하려고. 그리고 그 행동에 로렌스 흥분한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두 사람 몸싸움이 일어났네. 이 몸싸움 소리에 이 집주인의 아내가 총까지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떨어지라고. 그리고 급기야 이 아내가 총을 쐈는데 그 총을 지 남편이 맞았어. 잘못 쏴가지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로렌스 더 흥분을 한 겁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돈이 조금 필요했을 뿐인데 갚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힘으로 이 여자가 들고 있었던 총을 강제로 뺏으려고 몸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싸움을 하다가 여자를 또 쏜 거예요. 실수로. 몸싸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로렌스는 세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로렌스는 집을 뒤져 돈을 훔친 뒤에 다시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꼬이기 시작한 이 로렌스의 여정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죽음을 시작으로 로렌스의 의도하지 않은 살인 행각은 무려 17명이라는 엄청난 수로 불어났습니다. 17명. 그저 앤에게 이별의 이유를 듣고 싶었던 이 로렌스는 점점 살인마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저 앤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헤어져야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고요. 당연히 경찰은 이런 로렌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살인마로 전단지까지 뿌리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연쇄살인마 로렌스 검거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로렌스는 경찰들의 추적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오직 앤을 만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앤의 집 앞까지 도착한 로렌스. 아무것도 몰랐던 앤은 자기 집 초인종이 울리니까 무심코 밖을 나갔는데 로렌스가 딱 서있네. 아, 당신이 왜 우리 집 앞에? 이 로렌스는 도대체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건지 이유를 말해줘.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는지 말해달라고. 거기다가 얼마 안 가서 경찰까지 이 앤의 집 앞에 다 깔린 거예요. 로렌스, 너는 체포됐다. 인질을 놔줘라. 경찰이 봤을 때는 로렌스가 인질로 앤을 잡고 있는 상황. 이 로렌스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냐고. 이 말에 앤은요, 그저 울 뿐이었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사이 경찰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초 샌다. 스스로 자수 안 하면 우리는 총을 발사하겠다. 결론적으로 로렌스, 경찰의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로렌스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앤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왜? 왜 헤어지자고 한 거냐고. 왜 갑자기 로렌스에게 헤어지자고 한 걸까? 이 앤 여성은요, 그 이유는 난 살인마의 아내가 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인마의 아내가 되기 싫어서 헤어지자고 했다. 하지만 연쇄살인마가 된 거는 헤어지고 나서란 말이에요. 시점이 안 맞아. 마치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살인자의 아내가 되기 싫었다고 말한 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교도소의 폭동 때문에 출소가 하루 늦어졌던 그날 로렌스를 기다리다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 앤이 우연히 한 점술사를 만났던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내일 출소하는데 우리 결혼할 거거든요. 우리 둘이 궁합 어때요? 그랬더니 이 점술사가 하는 말이 왜 하필 연쇄살인마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남자 연쇄살인마야. 그의 손에 죽어간 원혼이 10명도 넘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점술사는 로렌스가 연쇄살인마가 될 운명이다 라는 걸 앤에게 예언을 해줬던 겁니다. 무슨... 정말 로렌스의 운명은 점술사의 말대로 처음부터 연쇄살인마로 결정지어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주어졌던 선택의 순간에서 길을 잘못 들어버렸던 걸까요? 앤과의 운명 같은 만남과 사랑,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교도소 폭동과 앤이 점술사를 만나게 된 상황. 마치 신이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어긋나버린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 만약 로렌스에게 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로렌스처럼 어쩌면 모든 인간은 신이 결정지어 놓은 운명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옆에가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로렌스입니다. 믿기 힘든 이 이야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은 개척해 나가는 거라는 말도 있는데, 개척해 나가는 그 순간의 선택 또한 모두 운명으로 결정지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